야, 나 일로 와. 어제 산책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. 산책길에 도로 끝 표지판 있는 데가 있는데요. 이 산책길에 편도로 봤을 때 한 3분의 2 점에 있어요. 근데 거기까지 이제 뛰어갈 수 있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살면서 가장 오래 뛰어본 기억이에요. 그래서 오늘 다시 해봤는데 오늘도 돼요. 이 길을 산책하려고 했던 게 2014년도부터인데 뭐 계속 하진 않았는데요. 올해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좀 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제 잘 되네요. 미리미리 했으면 더 나아졌을 텐데 뭐 이런 후회가 또 듭니다. 요즘 나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옛날 일기를 찾아보고 있어요. 옛날에는 참 기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일기를 드문드문 쓸 때부터 이 모양이 되는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이 모양을 만들었던 것들이 그때쯤 일기를 쓰지 않기 시작했을 때쯤부터 쌓였던 것 같아요. 그런 인생의 낭비들 말이죠. 그리고 그런 인생의 낭비들을 보여서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. 갑자기 저게 생각납니다.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초등학교 때 봤는데요. 아날로그 TV로 이렇게 똑똑똑똑 채널 돌리는 텔레비전으로요. 그 저녁에, 늦은 저녁에 하는 영화 편성,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빠삐용을 했는데 거기서 빠삐용이 꿈을 꾸면서 그 사형 판결을 받는 신이 나와요. 환상 속에서. 거기서 이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데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냐면 인생을 낭비한 죄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하죠. 그러고 빠삐용이 인정을 합니다. 죽은 사람의 입장에선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값질 수 없겠죠. 죽은 것보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튼 그 일기를 찾아보다가 2011년 교양 과목에서 이렇게 대학교 그때 저도 대학교 1학년들과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대학교 1학년들에게 어떤 귀감이 아니 어떤 해줄 말을 3분 스피치하는 그 과제가 있었어요. 그리고 3분 스피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. 옛날 일기를 찾다가 그래서 그 과제를 또 꺼내가지고 봤습니다. 근데 참 지금 저한테 해주고 지금 저한테도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이런 글을 썼던 애가 왜 이렇게 됐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글을 찾아왔어요. 아이고 어이씨. 예. 어디서 와라. 잠깐만 봐볼게요. 어디 보자. 일단 그 20대에는 누구에게나 부러움받는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고요. 오.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크게 비난받지 않습니다. 이런 시기죠. 가능성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은 이런 20대의 처음이죠.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. 20대 초반에 대학교 1학년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여튼 그런데 이렇게 이런 20대를 마냥 흘러가다 보면 삶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질 거라고 말해요.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삶이 진행될 거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점점 그렇게 돼가면서 내 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냥 이제 삶에 끌려가면서 살게 된다고 삶의 인력에 따라가게 된다고 하죠. 물론 그 시기가 정보가 적잖아요. 뭐 대학교 1학년 때 뭐 취업이나 이런 생각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? 요즘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. 하여튼 그렇지만 그리고 너무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일단 꿈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내 모습으로 앞으로의 너를 결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
20대밖에 안 됐고 아직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나이니까요. 아무리 부자여도 늙은이면, 아무리 가난한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늙은이에게 이 가난한 젊은이와 삶을 바꿀래?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마다할 늙은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.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물론 원대한 꿈을 갖는다고 해서 극적인 삶의 변화가 오진 않지만 그 꿈에 대해 한 합리적인 신념을 지니고 하루하루 합당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니? 뭐 그리고 합리적인 신념, 네, 내가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뭐 그냥 쓸데없는 말입니다. 뭐 그 맹목적인 게 아니라 경험에 근거하는 관찰과 사고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, 그런 게 합리적인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뭐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될 거다. 특히나 고전 같은 것들. 그리고 여러 경험을 쌓는 게 돈보다 중요할 거다.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. 그리고 경험만으로는 이런 합리적인 신념이 완성되지 않는데,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협을 마주할 건데 여기서 용기가 없다면 꿈은 공연불이 되고 할 겁니다. 그러니까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꿈을 가진 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어떤 좌절도 느껴보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가 이상과 열정이 있을 날들로 기억되게요.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모든 건 다 끝난다고 이야기하면서, 그런데 그게 무척이나 짧게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무엇이 됐든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하네요. 내가 그때 했던 말입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, 정말 마지막으로,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대부분의 우리는 농노의 자식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우리가 만약에 그때 농노로 태어났으면 그때 시대는 꿈꾸는 게 정말 특권 같은 시대였다는 걸 또 상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빌게이츠 같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윈도우를 쓰고, 스티브 잡스도 우리와 같은 아이폰을 씁니다. 그 시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.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없습니다. 정말 가능성 많은 시대고, 하고자 마음먹으면 못할 수 없는 시절이기도 합니다. 당장 지금만 생각해봐도 뭐 어떤 제작 도구들 같은 게 되게 싸졌잖아요. CNC나 이런 것들. 그냥 빌렸을 수도 있고, 옛날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. 3D 프린터 같은 것도 있고,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도 정말 툴들이 다양해지고, 저런 편리한 라이브러리도 있잖아요. 뭐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는 정말 최적의, 옛날보다는 엄청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되게 신기하고요. 제가 만약에 더 어렸으면 이런 제작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뭘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시절이 좋으니까 신념을 갖고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네요. 아이고, 반성하게 됩니다. 이거 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 해놓고 나는 이렇게 됐을까, 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.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똑순이가 난리를 펴갖고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.